송은재 TV 시작합니다.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립니다. 이 뭐 경남 지역에 있는 정치 브로커 이 명태균을 중심으로 해서 명태균이 공천을 받아주겠다. 그래서 김영선이 지난 2022년 경남 지역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로 지금은 불립니다. 진해 지역입니다. 이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게이트입니다. 명태균이 많은 녹취록을 지금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해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지금 뭐 이준석, 안철수, 경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되어 있다. 명태균이 운영하는 뭐 연구소라고 하는 곳, 이 여론조사도 하면서 정치 이 컨설팅도 해주는 주로 그런 식입니다. 정치 브로커들이. 많은 뭐 여론조사 기관 이 정치에 있어서 컨설팅을 해준다라는 식으로 많은 이런 검은 커넥션이 이루어집니다. 그런 곳 대부분은 좀 이런 정치 브로커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.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창원지검에서 검찰 수사에 착수를 하면서 새롭게 드러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.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번질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 점입니다. 김영선이 보궐선거에서 2022년 그 8월 보궐선거에서 창원 지역에 공천을 받습니다. 그 공천을 받을 때부터 김영선이 5선 의원인데 4선을 이 수도권에서 했습니다. 일산 지역에서 했습니다. 그 뒤에 2012년부터 이제 10년 가까이 김영선의 고향이 거창입니다. 경남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김영선이 뭐 가진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. 그때도 경남에서 또 국민의힘 당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김영선은 이제 정계 은퇴를 해야 될 굉장히 가치 없는 그런 인물이다. 그런데 저렇게 공천을 받으려고 뛰고 있다. 그런데 공천을 받습니다. 2022년에. 역시 이 공천 관련해서 함량 미달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데는 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놀라운 것은 우리 아마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. 이 명태균이 김영선에게 이렇게 공천을 주고 김영선을 압박을 합니다. 협박을 합니다. 자신을 책임져야 된다. 자기 딸을 책임져야 된다. 나 때문에 공천받았다는 거 알고 있죠?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김영선이 이 세비를 받은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를 받은 세비 절반을 1원도 틀리지 않고 딱 절반을 이 명태균에게 보냅니다.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만 9천만 원에 가깝습니다. 이건 뭐 명태균이 공천권을 쥐고 김영선을 국회의원 시켜서 앵벌이 시킨 겁니다. 김영선이 국회의원을 해서 벌어온 돈을 이 세비입니다. 세비. 이 벌어온 돈을 절반을 상납을 받은 이런 형식입니다. 우리 헌정사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. 저질 최악입니다. 이런 김영선이 지난번 총선에서는 또 김해 지역으로 옮기려 했다. 지역구를. 거기에 명태균이 또 관계가 되어 있다.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지금 뭐 이런 문자까지 공개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. 여기에 경남 지역 의원들이 명태균에게 이 정치 컨설팅 여론조사를 의뢰한 부분도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고 안철수입니다. 안철수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에도 이 명태균이 관계가 되어 있다. 자신이 이런 뭐 정치 브로커들은 언제나 자기의 인맥 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자기가 친하다. 안철수와도 친하다. 뭐 친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. 윤석열 후보와 당시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도 자기가 뭐 개입을 했다. 이렇게 과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가 어제 방송에 나와서 자신은 명태균 아니라 명태는 알지만 명태균은 모른다. 이렇게 부인을 하니까 또 명태균 쪽에서 안철수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그 다음 또 이준석입니다. 이 김영선이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때 당대표였던 이준석. 이준석과 김영선의 관계,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가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
이준석이 어떻게 해서 당시에 김영선에게 이 공천을 줬는가? 그 다음 지난 총선입니다.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이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못 받게 되자 이준석에게 가서 붙어서 김종인 이준석에게 붙어서 김건희 여사와 뭐 주고받은 문자를 폭로하겠다.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한 절에서 만났다. 새벽에 만났다 그것도. 그래서 이걸 폭로하는 대가로 자기에게 이 비례대표 공천을 해달라. 이준석이 거절했다. 뭐 김종인이 거절했다. 이런 내용들입니다. 문제는 이준석과 명태균도 잘 아는 사이였다.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도 명태균과 뭐 관계를 맺고 있었다. 이런 내용들입니다. 언제나 정치 브로커들이 이렇게 선거에서 자기가 도움을 주고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이준석이 그 경남의 한 절에서, 하동의 한 절에서 뭐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고 이준석은 그게 아니라 주지선임이 뭐 준비해서 이렇게 나무 하나 식수해달라고 해서 했을 뿐이다. 뭐 이렇게 해명을 하는 이런 많은 관계들이 녹취록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얼마만큼 더 많은 녹취록이 터져나올지 또 검찰의 수사 결과 얼마만큼 확인이 될지 뭐 남아있는 것들이 더 많아서 이 엄청나게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대목입니다. 지금 이재명에 대한 제대로 된 이 사법 처리 이 과정에서 터져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건 뭐 김건희 여사 이름도 나오고 뭐 김영선은 당연히 주인공입니다. 이 함량 미달의 김영선이 참 오선까지 한 부분 또 경남에 와서 이렇게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는 부분 역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이준석 안철수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의 사법 처리에 집중해야 될 때고 이재명은 민주당을 시켜서는 검사와 판사를 급박하고 있고 자신은 재보궐선거 이걸 핑계로 전국을 돌면서 지금 소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. 선거로 뭐 심판해야 한다. 보궐선거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 무슨 이 선거를 크게 윤 대통령,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가져가면서 자기 방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한동훈,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맞서서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맞서서 이 싸워야 하는데 지금은 뭐 윤 대통령과의 만찬 이 부분으로 지금 뭐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독대를 또 요청하고 어제 만찬이 있었는데 이게 뭐 제대로 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그런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졌는데 여기에서 김영선이 자기가 받은 세비를 절반을 떼서 명태균에게 보냈다. 이 뭐 상납한 것입니다. 명태균이 공천을 해줬다. 이 명태균이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 공천 또 안철수 쪽 이준석 쪽과 이렇게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. 뭐 결국은 검찰 수사로 명백히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. 그런데 사실은 많은 이 지역에서나 국민의힘 주변에서 김영선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일어온 것이 사실입니다. 그 부분에 한 자락이 지금 터졌다라는 것입니다. 명태균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. 송재TV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